스프 끓이는 동안 식빵 잘라볼게요. 어제 사온 식빵이에요. 안 보여. 뒤쪽에 유메라고 한자로 적혀있어요. 엄청 커요. 손으로 뜯어볼게요. 우와. 엄청 쫄깃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안에 흰 색깔 스웨터 있고요. 근데 이거 입으면 어느 브랜드인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신존이라는 브랜드에서 한 2, 3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갈색 바지 입고 중국 신발 신고 나갈 거예요.
집에 왔어요. 이거는 시댁에 가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좀 전에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일단 시댁에서는 딸기 그리고 제가 팥이랑 떡을 좋아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이렇게 사두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남아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아버님이 도쿄에 가서 사다 주신 양갱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를 먹고 했는데 시댁에 마스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수 팩 파는 가게인데요. 전부터 구독자님이 여기 육수로 음식 만들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육수도 사러 갈 겸 또 미소도 다 떨어져가지고 미소도 사왔어요. 이렇게 생긴 미소예요. 뭔가 안에 여러가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육수 팩. 일단 좀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염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채 가게에서 오늘 저녁밥으로 먹을 고구마를 사왔는데 아직 배가 불러서 그냥 아까 시댁에서 받은 딸기 먹을까 싶어요. 그리고 케일도 있길래 케일 사왔어요. 이걸로 샐러드나 아니면 주스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크라는 브랜드에서 옷 사왔어요. 일단 이거는 카탈로그고요. 짠, 바지예요. 아까 시착했던 하늘 색깔 약간 실크 느낌 바지? 고무줄 바지. 오늘 아침밥은 빵 먹고 싶긴 한데 어제 받아온 떡이 있거든요.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어서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그 빵은 설명 보니까 잘라가지고 다 랩으로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으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야겠어요. 이거는 오학이라는 건데요. 팥 앙금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밥알이 보여요.
좀 지저분한데요. 이거는 콩고물이 겉에 있고 안에 밥이 있고 그밥 안에 또 팥이 들어있어요. 택배가 몇개 왔어요. 뜯어볼게요. 빵 만들려고 밀가루 샀어요. 이거는 박력분. 이거는 전립분이라는 밀가루고요. 그리고 전에 만들었던 견과류 꿀절임 다 먹어서 또 만들려고 견과류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밀가루. 이거는 강력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떡 만들어 보려고 찹쌀 샀어요. 리모아 캐리어 샀어요. 이거는 기내용 사이즈라서 크기가 되게 조그매요.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가방에다가 컴퓨터랑 이런 잡다한 거 넣고 다니다 보니까 좀 약간 옷이랑도 안 어울리고 되게 무거워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랑 뭐 커다란 짐은 여기 넣고 비행기 타려고 기내용 사이즈로 샀고요. 그 조그만 기내용 사이즈 캐리어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옆으로 열어야 돼서 되게 불편해요. 컴퓨터를 꺼낼 때 불편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위로 열기 때문에 여기다 컴퓨터 넣고 그짐 검사할 때 바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컴퓨터 검사 받고 바로 닫고 이런 식으로 편해요. 짐도 한 1박이나 2박? 3박 여행까지 옷 같은 거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모델이거든요. 로고 보면. 옛날 리모아인데 좋은 게이 뒤에 밴드가 있어요. 고무밴드. 그래서 커다란 캐리어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얹어서 두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리모아가 바뀌면서 이 모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라가지고 그냥 다 품절이고 이 빨간 색깔? 약간 빨간 빛나는 브라운. 이것만 딱 하나 남아가지고 좀 싸게 팔길래 이게 전시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가격은 여기 적혀있는데 58,300엔. 여기서 10% 포인트 쌓였어요.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전부터 사고 싶었던 모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만들었던 요거트가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걸로 그릭 요거트 만들려고요. 이거는 그릭 요거트 만드는 통이에요. 얼마 전에 샀어요. 이렇게 망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요거트를 부어놓으면 그 요거트 물이 빠지면서 그릭 요거트가 된대요.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놔두면 된대요.
오늘 점심밥은 어제 사온 육수팩으로 미소시루 만들고 이 된장으로 반찬 만들려고요. 이 된장은 여기 안에 넣고 쓸 거예요. 238円。238円。 오늘은 세츠본이라고 해서 이 애호박기라는 일본 김밥 먹는 날인데요. 매년 집에서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슈퍼에 가니까 마침 팔길래 그 조그만 사이즈를 하나 사왔어요.